자, 여러분들, 단원별 문제풀이와 관련된 우리 기출문제, 예상문제 관련된 이제 실전문제인 거죠. 실전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OT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이, 그죠? 좀 일찍 시작한 분이라고 하면은 뭐 작년, 재작년부터, 그죠?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올해 이제 공고 나고 나서, 1월부터 1월도 1월 초도 아니죠. 1월 중순 이후부터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모든 과목들에 대한 기본 이론 강의라든지 뭐 특강 뭐 이런 것들을 수강들을 해 오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3월, 4월부터 빨리 따라가면서 지금 채 이거 못 하고 그렇죠? 시험 직전까지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정 이 스케줄상의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기본 강의, 기본 이론적인 내용들, 우리가 교재 내용들을 어느 정도 한번 1회독 우리 이제 수강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수강에서도 듣고 내가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듣고 벌써 수강을 들었다는 얘기는 2회독을 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회독 없이 여러분들 바로 이제 문제집을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한번 회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개인 편차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회독을 10회독에 나는 의미는 없다. 한번 들으면 어느 정도 감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집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에서는 여러분들 문제풀이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집에서는 우리가 OX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 그렇죠? 기출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에 관련된 기출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 자, 요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OX 문제, 기초 다지기 편의 OX 문제라든지 빈칸 채우기에서는 이렇게 방대했던 공부량을 좀이 문제집으로 우리가 축소시키자. 범위를 세팅하자라는 게 주안점이었어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잘못된 지문들 중심으로, 그쵸? 오답 지문들의 함정들을 좀 피해나가자. 자, 요런 게 이제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죠. 실전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접목시킨다라는 거죠. 접목이에요. 말 그대로. 자, 우리 접목시킴에 있어서 이 범위를 정했던 부분들을 또 다시 자꾸 넓히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넓혀도 한도껏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로 넓히시면 안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범위를 넓히면 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 보시기 전에 절대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자꾸 범위를 좁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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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는 이젠 더 이상 남는 게 없다. 시험장 가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꾸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면 여러분들 더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정리 쭉 하셔가지고 일단 함정 지문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최종 모의고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전 감각을 높여 나가시면은 시험 준비가 다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출 예상 문제, 단원별 문제풀이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실전 문제를 위해서 이제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문제, 시험장 가서 나올 문제. 그래서 기출 지문들이 어떤 문제들이 기출 문제로 출제됐는지 우리 기출이라고 다 표시돼 있죠, 여러분들 문제집에. 요것을 기출해서 분명히 문항수가 두배 이상 문항수가 문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출제 예상 문제까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딱 세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 범위를 여러분들 기초 다지기에서 잡았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준비. 이게 뭐 답니다. 어찌 보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내가 안 풀어왔다 불안하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이 문제집에 나오는 것들을 약간 응용하고 변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 문제집에 나온 내용들이 약간 변형되고 응용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약간 변형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한번 맛보기. 그렇죠? 맛보기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맛보기 시험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실제 출제됐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미리 알아보고 대비를 꼭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왜요?
10문제 출제됐던 것이 이제 20문제로 출제되니까, 그렇죠? 요 기존에 출제됐던 그런 쉽게 말해서 기출 자료라고 하는 거죠. 기출되는 영역들도 중요하다 보니까 출제가 됐을 거예요. 우체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들이 20문제 출제됐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냐? 중요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있다. 더 출제될 영역들도 있다. 그러면 그 외적인 부분에 저 중요 영역들을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볼 거냐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면은 문제로는 기출문제 유형식으로 형식을 취하면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거죠. 명확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집을 통해가지고 예상문제를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문제를 보시면서 완벽하게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범위가 딱 픽스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범위는 최소한의 범위로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그런 정리 방법이 좋다라고 보여져요. 항상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 문제풀이 과정을 할 때는 문제집을 볼 때 우리 어떤 문제집이 있는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집으로 딱 한정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문제집이다, 나쁜 문제집이다. 이걸 떠나서 범위에 안에서, 범위 안에서는 그 문제집으로 한정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 문제집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집 범위 내로 여러분들 그 학습 범위를 픽스하고 점점 이 픽스의 범위를 줄여나가자.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문제집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초 다지기라고 해서 OX라든지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거의 뭐 순서대로 쭉 교재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정리가 조금씩 돼요. 그럼 벌써 내가 기본 이론 강의라든지 내가 회독한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집을 통해서도 회독이 한번 됐단 얘기예요.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실전 감각 중심으로. 그리고 문제풀이를 또 하게 되면 문제풀이에서도 또 한번 회독이 되는 거예요. 회독. 그리고 우리가 문제집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 출제 및 예상 문제를 보게 되면 해설 부분들이 있죠. 해설 부분들. 해설 부분들을 엄청나게 강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해설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 정리하기, 분명 정리 그렇게 하셨을 분들도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정리 안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집에서 정리한 대로 요 방법 괜찮다 라고 하면은 그 정리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약집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해가지고 문제집의 해설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자,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아마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문제집이 3회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으로, 그렇죠, 실전 문제로, 실제 시험장에 있는 문제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집이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출 및 예상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활용 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문제별로, 그렇죠, 정리 요약 파트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 보시라고 하면은 그런 정리 포인트, 핵심 정리를 그 범주 내로 우리가 압축하시고 요 정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다 정리해 놨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정답을 왜 1번으로 했지? 왜 정답을 왜 3번으로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정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 정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면은 우리가 함정 지문 분명히 이제 출제될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 지문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답노트 작성 안 하시고 막 오답노트라고 해서 별 게 없어요. OX 이거를 오답노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헷갈리는 부분들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오답노트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작성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쭉 한번 미리미리 작성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기 바라는 써보란 얘기죠, 내가 직접. 그래서 핵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찾기를 희망합니다. 찾으실 거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자꾸 범위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넓히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부연 설명을 또 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출제될 거에 대해서 대비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또 한번 메모하셔가지고,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메모 이런 부분들은 메모 안 하시고 그냥 가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들으시고,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셔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단원별 기출 문제, 예상 문제, 그리고 종합 문제까지도 있죠. 단원별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내가 수업을 순차적으로 다 들어야 됩니까라는 부분이죠. 안 들으셔도 돼요. 이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면서 난 됐어라고 하면 다 넘어가셔요. 괜히 온라인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다 이해했는데 굳이 뭐 설명을 왜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은 이건 선택이다. 필수가 아니다. 뭐 선택이다?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느냐? 강의 수강에 대해서 이거 꼭 들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빨리 문제집 풀면서 정리하시고, 시간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풀어보시고 수강해보시고, 그리고 수강하다가 도저히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온라인에 그런 강의들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차시에 맞게 여러분들 어느 파트인지 한번 검색하셔 쭉 넘기시라는 얘기죠. 넘기시면서 딱 들으시면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그 강의 중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뭐 자세한 내용 설명 없이 쭉쭉 나가는 것들, 내가 의문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 질문 뭐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진행되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시험 일정에 맞는 타임 스케줄 이렇게 관리 잘 하시면서 수강 여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